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다른 프로그램,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저께 저는 성북동에 있는 작은 그 편안한 어반 노마드 카페라는 곳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래간만에 그 개발자 입장에 있다가 참 좋은 이야기들이구나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것은 그 꽃보다 할배를 했던 그 나 감독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촬영에 대한 이야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누었던 많은 생각들, 또 그것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내용이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철학과 인생관과 또 그 감독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여배우들 이제 할배 프로그램, 나보다 할배 프로그램을 한 이후 그때의 이야기와 또 그것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누님, 꽃보다 누나라는 것을 하게 되는 내용을 일부만 제가 그 발췌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다니고 그걸 막 집에만 있고 신비주의도 유지해야 되고 뭐 좀 이런 여러 가지 등 그런 여배우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도 되게 재미있어하고 시청자도 좋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주일 있다가 윤여정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선생님, 컨셉을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호칭을 앞에 붙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분들을 모셔서 하다 보니까 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배낭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라면 재밌겠다. 그럼 PD라는 집단, 디렉터라는 집단일수록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국 진정성의 힘을 믿어라. 그 힘이 어떤 전문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얄팍한 어느 수식이나 계산보다도 훨씬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예요. 은지원 씨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에서 시작된 저의 이 깨달음은 조금씩 조금씩 살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과 친구 선생님의 웃음을 통해서 저는 그 확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윤여정 선생님의 말과 윤현 선생님이 그걸 거부했을 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감흥해서 또 다른 기회를 했을 때 저는 거기서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윤현 선생님이 뭐 그 꽃보다 할매는 실패, 선생님 다른 기획하고 싶대 그랬더니 많은 제작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분 참 까탈스러우시네.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싫어서 그러는 걸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런 걸 거야. 한번 하지 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윤여정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걸로 호불호를 말씀하실 분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자기도 여배우고 액터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15년 동안 제가 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그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본질을 보자. 그리고 얄팍한 그런 계산들은 어드바이스로만 사용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자. 이게 제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깨달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에 경험과 또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제가 또 주제넘은 말들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녁 만남 즐겁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내용은 작은 카페에서 했던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이 꽃보다 누나에 얽힌 이야기들, 또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정말 그 PD를 하시면서 연기자지만 연기를 실제처럼 즐기면서 여행을 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연기의 진정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PD님과 작가님이 같이 열심히 하는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 그 청취자들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진정성이 있는 연기자와 작가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하는 그런 그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야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